월마트의 고객들이 폭죽 코너에 불이 나게 되면서 기대치도 않았던 불꽃쇼를 관람할 수 있는 횡재를 했습니다. 미국 포닉스 지역 월마트의 식료품 근처에서 쇼핑을 하던 한 고객이 카메라로 이 불꽃놀이 축제 장면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. 폭죽이 터지면서 공중으로 연기가 솟구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일부 고객들은 어쩔 수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. 불이 번지자 고객들은 마트를 빠져나가는 듯합니다. 얼마 후 월마트 직원들이 고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. 이날 이렇게 많은 폭죽이 터지다니 무슨 날인가요?